까만군 우렁가치들이 떴다. 하만군 자원봉사단체 하만 우렁각시들 정리수납봉사단.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가장들을 돌아가며 이렇게 깔끔하게 상큼하게 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첫 방문한 집은 월초내에 그 정신집체가족 집에 이제 가서 방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너무 이제 그 정리가 대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이래 같이에 같이 동시에 뭐 옷장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뭐 그 이제 분야별로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그래 정리 수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뭐 너무 이제 뿌듯하고 그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떴다 하면 이랬던 공간이 이렇게 변하는 마법. 이것이 바로 야물딱진 하만 우렁각시 솜씨. 네, 저희들이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우리 이제 정리수납, 그 이제 그 교육이 있다고 그 이제 군청 그 내나 군생활 지원실에서 또 모집을 한다 했어. 그래가지고 정리수납 교육을 사준가 우리 하여튼 받았거든요. 교육을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자격증도 땄어요. 정기순환 이것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일하지 말고 이제 그 우리가 한 이제 그걸 봉사로 이제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가정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역시 배우분들 전문가야 전문가. 앞으로는 계속 그 뭐 그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장애인 가서 또 뭐 또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집에 가서도 그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만 우렁각시들 고마워요. 칼칼한 솜씨 기대할게요. 이 땅을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무대에 오를 공명은 비오는 날의 시체와 유리창의 비, 비와 찻잔 사이, 빗속의 여인, 주룩주룩 비 내리는 스타일로 준비해봤어요. 아, 예사롭지 않은 선곡. 지난 4월 초파일 의령에서 열린 빗방울 음악회 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 천연 기념물 제196호로 지정된 빗방울 흔적 화석을 기념하는 자리. 의령에 또 이런 게 다 있었네. 다음에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걷기 좋은 계절의 봄. 이번 주말 숲속을 걸어요. 사천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토요 숲길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이달에는 26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출발, 각산 찍고 대방 약수터를 둘렀다 대방산에서 해산, 코스 한번 알차네요. 와룡산, 복령산, 이구산, 사천의 산이란 산을 다 훑는 이번 행사.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계속됩니다. 영어 좀 하시나요? 아니면 수화라도? 올해를 창원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창원 씨가 대대적인 문화관광 해설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창원시 관광과에 접수하시면 외국어 전문 5명, 수화 전문 2명, 모두 7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고급 인력 그냥 쓸 수 있나요? 약간의 활동비도 지급된다니까. 나도 한번 도전! 계절의 여왕 5월, 꽃의 여왕 장미. 밀양시 상동면에서는 여왕과 여왕의 만남이 활짝 만개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상동면에서는 장미 명품길 걷기 대회와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마침 날씨도 화창하니 딱입니다. 이번 주말 경남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내륙 지역으로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과 밤 기온차가 성큼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월 24일 목요일 난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